샤워보도 그렇게 그다지 잘 나오네. 예. 아, 내가 살아봐도 참 빨간 타켓 많이 탔네. 인물이 좋으신데. 뭐 인터뷰를 한번 쫙 한번 해봐야지. 뭐, 뭘 하면 해볼까요? 편집도 됐는데, 이게. 재미가 뭐, 다양하시네. 아, 그러니까, 뭐, 라이카에 대해서 물어볼까요? 뭘 한번 물어볼까요? 걔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어요? 아니면은 그 뭐, 위의 조수에 대해서 뭐, 이야기를 하든가, 뭐, 요새 법이 막, 걔 뭐 키우게 해서, 뭐, 두 마리 이상 키우지 말아 해서, 막. 두 발이고, 세 발이고, 그 자체를 갖다가, 얘는 그, 행도 그, 저, 각본에서 대진 뒤로 와가지고, 가지 막 다 굽는다고, 그래가지고 그놈을 갖다가, 개를 갖다가 좀 풀고를 좀 해달라고 그래. 국내에서는 안 된대. 그 자체를 갖다가 창경부 그, 지침에 그렇게 뒤로 와가지고. 우리가 볼 때는 지자체이기 때문에, 그 지자체 장이 허락을 한, 그 뭐, 꼭 그런 것 같으면은, 그럼 당신들이, 그럼 막 개를 딛고 가는, 가대. 거기에서 인원이 발생하는 부분은 당신들이 그 저 해결하는 조건 같으면은 그럼 생각해 보겠다든지. 뭐 근데 어차피 이런... 보험이 들어가 책임을 질 수 있잖아요. 보험이 있잖아요. 유해조수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책임을 질 수 있다니까. 유해조수 그분은 그 저 우리 그분은 지금 보험 안 돼? 안 예? 돼 있어. 그 주간조들이 맞잖아. 그 주간조들이잖아. 아니 보험은 다 유해조수 보험. 아 걔도? 예. 걔는 안 되죠. 총마 그렇잖아요. 그 걔 따로 걔 보험을 주면 되지. 아 그러니까 근데 걔를 따로 여든지 뭐 아, 그 걔 인원이 그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든지 간에 근데 지자체 장이 꼭 그런 거 같으면은 뭐 검토를 해보겠다든지 뭐 어떤 이런 거기 놓아야 이게 뭐 진전인데 군에서 막 그 담당자가 안 된다고 똑잡아 떼뿌니까. 예.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답이 없는 거예요. 안 된다고요. 근데 지금 풀이 꽉 차갖고. 풀이 차가지고 실제로 가수원에는 지금 뭐 복숭아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그 배도 그렇고 이놈이 그 사람이 따기 좋고 이 났다가 보니까 돼지도 그 지금 하우스 터널처럼 해가지고 이 후가고 아래쪽은 낮춰놨다 보니까 아래쪽에서는 그 국민학교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따먹을 수 있는 그 정도 그 높이도 많거든. 그죠. 낮은 데 쪽에는 그 저 둥치 쪽에서 그 올라온 그자 쪽에 밑에 가지는 가지도 물고 땡겨 부사부도 말이야. 그게 이게 뭐 물고 땡기는 거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체중 자체가 지박하다 보니까 일라 벌떡 일라 서갖고 그 턱 걸치면 지무게 모니가 그 따물기라고 힘이 앞으로 뭐 쏠릴 거 아닌가. 그러면 그 원래 그 이제 유실수들은 이 가지들이 약해. 일반 우리가 뭐 잡목에 있는 이런 것보다는 약하다 보니까 툭 째져 본다고. 또 과일까지도 또 열리갖고 난리가 있지. 또 배 같은 경우는 이 꼭지 자체가 굉장히 또 약하거든요. 바람 좀 불어가 흔들어지면 다 떨어져 본다. 낙하되지. 그러니까 이제 그 돼지가 그런 물 갖다가 막 이거 토고를 타고 툭 대이면 그냥 떨어지는 놈도 있고 그 자체를 물기라고 떼어물기하고 주디를 앞으로 내미는 순간 무게가 앞으로 지르면서 이 가지들이 다 째져 본다. 그게 그 자기들은 뭐 배밭에 뭐 그거는 지층에 쓰지 말고 뭐 그 걔라도 풀어갖고, 그, 뭐, 쫓아주든지, 잡아가든지, 뭐,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해도. 지자체 역에서, 그 담당자들이 못 풀고 하니까. 아, 유해조수를 안 풀었는데, 유해조수를 풀어줬는데, 걔를 못 풀게 한다. 그, 걔를 못 딛고 가게 하냐. 못 딛고 가게 하냐. 걔를 안 딛고 가면은, 풀이 너무 많이 나고, 돼지가 비지도 않잖아요. 비지도 않을 뿐더러, 하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왔다리 갔다 혼자만 댕기는 것 때문에, 오늘 여 가고, 내일 저 가고, 쭉쭉 한 바퀴 이, 사이클 자체가 돌아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뭐 이틀에 한번 갈 수도 있고 뭐 3, 4일에 한번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좀 나은데 유해조수 푸른 사람들이 여럿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 자꾸 가고 저 사람 하루 저녁에 그 자리에 두 번, 세 번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 기라고. 나는 한번 갔다 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목적으로 들어간다. 인원수들이 이제 여러 명 되다 보니까 그러려면 웃을 때는 그 열화상이나 이런 걸 갖고 그 밑에서 그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더만 차 소리가 나면은 벌써 살살살살 기어 올라가는 게 보이는 게. 눈은 안 보여도 여러 가지는 보인다 이거죠. 그게 개가 있는 거 같으면 그게 이제 개가 추적하네. 지가 그 골짜 쪽에서 그 가수원에서 벗어나면은 그 대밭으로 들어가든지 솔밭으로 들어가든지 그 이따가 사람이 돌아내려 가고 나면은 살리러 옵니다. 그게 개가 있는 것 때문에 개는 후각이 있기 때문에 추적이 금방 그, 뭐, 잡든지, 못 잡든지, 이런 걸 뭐, 쫓아내리든지, 지가 뭐, 둘이 세우든지, 둘 중 하나는 나는데,
차만 가지고 그냥 이게 둘러와갖고 금방 구독가 보냈다고 이러면 아침에 가보면 그 집을 다 보고 가고 응다는 거야. 다 따놓고 가지를 다 잡지. 그게 따먹은 거 이제 안 해. 가지가 째집히면은 그 가지 부위가 나무가 썩어버린 거라 이 자꾸 크면서 그런 게 다른 과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. 그게 수행 자체가 그 저 잡아 놔놓고 나면 나무도 왼쪽이 100kg 걸리는 것도 오른쪽도 뭐 80, 90kg는 걸려 서로가 이게 유지가 되어지는데 한 군데로 인데 그 가지가 쎄진다 이래되면 무게 중심 자체가 한 군데로 쏠리게 되니까 그러면 나무 자체도 수행 자체가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게 안 되진다는 거지. 잡아 쎄질 뿐이야. 피해가 엄청나겠네요. 엄청나죠. 그런 게 그 가수원 주인들은 막 그 내 그 배 안 따무도 좋은 게라 막 일단 막 그 돼지 그 좀 작게만 잡아둬라. 그게 가지를 다 불라 보니까 그게 오래 불라지는 거는 오래 또 그 과일 자체를 여는 상태로 불라지지만 그 나무의 그 수행을 잡는 데 있어 갖고 엄청난 지장이 오는 거지. 그럼 지자체마다 다 지금 다른 지역도 그러면은 딴 지역은 일부는 그 개를 갖다가 허용하는 걸 알고 있어. 그죠. 예. 아, 야간에도 어느 지역은 개를 허용하더라고. 개가 없으면은 네. 예를 들어서 그 사장님은 내한테 네. 사냥을 갔어. 근데 전 그 이 맹치 자체를 싼다는 보장도 없는 게 옮겨져있는데 네. 산타 자체가 네. 퍼지니까 그러면 다리가 불라지든지 오대 그 치명타는 입어도 그 자리에서 인데 그 아빠가 아야 하고 주무르고 있으면은 어째 뭐 해결이 난다 그러지만은 이놈이 치명탄 입었든 안 입었든지 무조건 들고 튄다는 거지. 그러면 이 풀이 꽉 차가 있는데 징용한 거인데 누가 그 차단 길하고 들어가 보냐고. 아니 저번에 타 지역에서 이제 유해조수 구경을 갔는데 뒷다리가 돼지가 부러졌어요. 뒷다리가 부러졌는데 총에 맞아서 딱 접질린 거 제가 봤거든요. 그 길로 내리막을 2km를 뛰더라고요. 잘 갑니다. 아, 뒷다리가 부러졌는데 한쪽에 네. 2km를 뛰더라고. 불라쳐도 이제 뛰가 가는 거 보면 아마 키가 몇 개가. 아까도 불라지고. 아, 그 2km를 사람이. 근데 이제 돼지가 어떻게 추기하겠습니까?